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종 합격을 한 체육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운전하고 오느라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해서 들어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제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는 그냥 크게 오늘 두 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그래서 앞에 써놓고 PPT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제 발령이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됐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좀 중구난방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인간극장급인데요. 티비에도 인간극장은 아니고 생로병사의 비밀도 나왔었습니다. 왜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주제는요. 모든 것은 내 마음 으로 부터입니다. 모든 것은 제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제 이야기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 이야기는 제가 죽음의 문턱을 세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이제 제가 세 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바야흐로 이제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이제 한 6년 전에 저도 이제 임용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하려고 실기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놨고 했는데 이제 다 누구나 이제 그럴듯한 계획은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안 되듯이 갑자기 이제 혈액 수치가 좀 이상해지고 몸에 이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휴식 없이 자존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욕심부리지 말고 1년만 좀 몸을 관리해서 해보자 해서 1년을 몸 관리를 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다 다녀보고 했지만 정밀 검사, 조직 검사 했는데도 이제 원인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2018년 7월 달에 누가 봐도 이제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만 제가 만 30세가 되는 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냥 암이 아니었고 이제 혀에 암이 생겼고 편도 그리고 양쪽 목에 있는 림프까지 전부가 전이가 된 이제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혀 같은 경우는 이제 혀에 이제 3분의 1을 잘라내야 된다고 했고 양쪽 림프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수술 시간만 12시간이 넘었고 혀를 이제 잘라내려고 하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다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조사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이제 난 수술을 못 하겠다. 어차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맛도 못 느끼는데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거부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병원에서도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거부. 나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술하면 왠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텼죠. 버텼는데 버티면서 그냥 버틴 게 아니라 다른 병원들 이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런 상황인데 꼭 수술을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년 동안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통제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2019년 1월이 됐는데, 2019년 1월 18일 날, 이제 혀 전체적으로 암이 가득 차고, 편도에도 암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경정맥을 이제 건든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경동맥 잘리면 막 피가 분수처럼 솟는 것처럼, 경정맥이 이제 안쪽에 하다 보니까 피는 계속 쏟는데, 지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바퀴를 누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분 동안 한 1리터의 피가 이제 목에서 계속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쇼크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북대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혈액 수액 팩을 이제 3개를 동시에 막 쥐어 짜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쥐어지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저희 가족한테 이제 사전 연명 치료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갔을 때 CPR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 안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CPR을 해가면서까지 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밤새 수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났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혀의 3분의 2가 침범을 해서 혀의 3분의 2 그리고 림프 전부 이번에 폐 위까지 전부 다 해서 수술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을 하려면 여기를 다 드러냈어야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항암 치료만 할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 또한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또 효과가 나올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되면서 이제 현재는 혀는 수술을 하진 않았고 혀의 3분의 1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독성 항암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한세 번만 하고 중단하고 면역 항암제도 해보고 하면서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나도 좋아지는구나. 이제 희망을 얻었죠. 그런데 딱 이제 2019년 5월에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이게 이제 발단이 되면서 다시 재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재발을 하면 암은 정말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오늘 자르고 내일 자르고 내 목구멍에 암이 커져서 내 목을 막는 게막 보입니다. 이렇게 두 번. 한번 계속 두 번째 죽음을 또 넘기고 세 번째로 또 재발을 해가지고 또 넘기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사는 건가 마는 건가 싶더라고요. 계속 희망은 생겼는데 다시 좌절. 희망이 또 왔고 좌절. 이게 반복이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 검사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요. 제가 이 아픈 와중에 제 멘탈 관리가 정말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프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뭐, 배신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픔으로서 이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까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몸도 죽어가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경부암이 통증이 제일 심한 암 중에 하나예요. 암 환자 중에. 그게 왜냐면 여기에 모든 신경세포가 이제 쏠려 있어서 우리가 이 좀만 아파도 아프잖아요. 치통의 한 20배? 예, 통증이 그냥 내 여기 목과 혀에 계속 칼을 쓰셔서 막 돌리는 느낌? 그래서 점점 일반 몰핀도 통하지 않아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펜타닐 있죠. 펜타닐이 몰핀이 한 200배 정도 강한 마약인데 저는 펜타닐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도 죽어가고 마음도 죽어가니까 자살을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살을 정말 시도를 해봤죠. 해봤는데, 왜냐면 말기암 환자는 그 마약에 대한 그 용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만큼 계속 줘요. 그럼 이걸 과다 복용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죽질 않네? 그러면서 좀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안 죽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때도 병원에서는 이미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고 눈빛이 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낙인 찍힌 느낌 있죠. 의사가 봐도 간호사가 봐도 눈빛이 아그 뭐냐 좀 동정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사람 느낌. 그래서 방사선까지도 이제 치사량으로 해보고 왜냐면 이게 죽나 저게 죽나 그냥 일단 해보자 해서 방사선까지 강하게 하면서 했는데요. 이런 일을 겪다가 제 마음의 변화가 이제 살짝 생겼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 경험이자 이걸 들으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 왔는데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걸 크게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제가 스터디를 만약에 이루었어요. 그럼 그 스터디 구성원이 내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스터디가 엉망이 돼요. 그럼 누군 탓일까요? 대부분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을 원망을 할 거고 이 사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큰 관점으로 봤을 때그 스터디 구성한 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엉망을 만든 사람이 스터디를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위해서 스터디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컨트롤은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공부도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죽음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걸 딱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이해가 할수 없는 몸의 암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술을 할수 있을 정도의 암이 줄어서 수술까지 하게 되고 수술 후에도 이제 재발이 있으니까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암이 사라진 게 좋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수술을 함으로써 목의 절반을 이제 흉쇄 유돌근, 목삐끈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는 척수 부신경이라고 하는 상부 승모근을 조절하는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체육을 해서 알듯이 상부승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팔을 올리고 쓰는데 이쪽 팔은 여기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뭔 말을 했느냐? 예전에 저였으면 이런 상황을 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혀도 3분의 1밖에 없고 팔도 못 쓰게 됐고, 저는 배드민턴 코치를 했었거든요. 오른손잡이예요. 근데 이 팔을 못 쓰게 됐고, 그럼에도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계속 바꾸려고 했고, 이러한 상황을 내 성장의 계기로 삼으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우리가 교육학을 하다 보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있잖아요. 거기서 개인적 우화가 좀 생겨났어요. 근데 그걸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워낙 죽음이 컸고 안 죽으니까 난안 죽나 보다. 요즘은 좀 근거 없이, 아 근거 있죠. 근거 있는 그냥 무조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자신감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 하다 보니까 방금께 파트 2였는데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파트 2가. 그 파트 3가 이제 새로운 시작, 제2의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은 뭐였냐면요, 이제 병원에서도 나왔고, 이제 이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수술을 했더니 방사선 한것 때문에 일주일이면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벌어지고 터지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3개월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있으면서도 되게 그냥 이 마인드가 한번 생기니까, 아, 왜 이렇게 안 낫냐? 이게 아니라요. 아, 그냥 3개월 동안 있으면 이 신촌 세브란스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아,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다 알아볼 겸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진짜 다 싸돌아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냥 3개월 지나니까 어느새 여긴 붙어 있고, 회복이 돼서 재수술은 안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리고 제가 2021년 11월 달, 12월 달에 한번 이제 학교에서 그 시기에 시간 강사나 이런 게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대회 때문에든 해서 뭐 일주일치 아니면 뭐한 달치가 나오는데, 연락이 와서 그럼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돼요. 이제 이제까지도 솔직히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힘들게 보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없었어요. 그냥 내몸 상태 확인 좀할겸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제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진짜 이 마음 한켠에는 살고 싶진 않다. 수술할 때도 그랬어요. 아, 나 그냥 테이블 제스로 수술관 제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걸 바뀐 계기가 뭐였냐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뭐 적어준 거 있죠, 롤링페이퍼? 그거를 12월 말일에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그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주고 갔는데 학교 좀 다시 오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갔는데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조금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딱 생각이 든게, 아, 나는 평생 그냥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임용 공부를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이제 5년 기간 동안 한국사 끝난 거예요. 한국 수업도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아플 때 지금 제 체구에서 심할 땐 43kg까지 제가 빠졌었어요. 43kg면 제 몸에 근육은 일단 빠지고 제 몸에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을 정도예요. 아, 갈비뼈는 몇 개가 있구나,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펜을 쓰는데 근육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펜을 좀만 쓰면 여기가 저저저저 떨리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마치 그 스쿼트 우리 좀 세게 하면 다리 떨리잖아요. 글씨 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부를 할수 있는 몸이 아니구나 해서 순 공부 시간에 제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은 재활을 하고, 그리고 최소 4시간은 순수하게 4시간은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했죠.
4시간 순공부 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4시간 내내 못해요. 한 6시간? 컨디션 안 좋으면 7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땐 4시간 하고 어쩔 땐뭐 컨디션 좋으면 막 7시간, 8시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힘든 일 같은 경우는 제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걸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우리 근비제 생제자면 근육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수저예요, 만약에. 그럼 이게 힘들게 공부 안 하겠죠. 예.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딱한번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힘든 일을 겪으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가?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를,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뒤집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초수분도 계실 거고, 뭐 재수, N수생까지 있을 거고요. 뭐 점수가 0.01 때문에 떨어져서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아, 나는 안 돼. 아, 또 그래.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몸에 배요. 그게 제가 재발을 두 번이나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아프니까, 아, 되려나? 또 그러네. 그리고 사람한테, 아, 쟤 또, 쟤 탓이야. 나는 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우연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왜이 부정적인 습관이 습관이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심리학 용어 중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점화 효과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임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력. 오, 선생님은요? 어렵다. 할게 많다. 힘들다. 지금 보면 좋은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할게 많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점화 효과가 뭐냐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긍정적인 걸로 계속 가고요. 부정적인 걸 하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요. 그 우리가 이걸 길게 공부를 했을 때, 어렵다, 지옥이다, 막 터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불안감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 불안감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이 작업 기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그 배우잖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점화 효과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면요. 불안이 이렇게 차지를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이나 작업 기억은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사를 준비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 졸업을 했으면요, 우린 여기 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교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요, 사립을 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립학교 가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교사의 자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교사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 나는 막 교사를 준비해야지, 교사가 아닌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요, 실제 학교현장에서 안 쓰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년에 교사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지식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학 생리학은
잘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와닿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 사회학 이걸 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아니 국가 교육 각도 이런 스타일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면서 이걸 계속 학교 현장에 적용을 머릿속에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된 거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을 한번 해봤으면 아니면 우리 교생 가셔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좀더잘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내년에 당연히 합격을 할 거고 거기 가서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것뿐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점화할 거로 인해서 훨씬 더 작업 기억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인드셋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이 있고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이제 만약에 초수 이상이야.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좌절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모의고사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어떡하지? 이거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내가 좌절했다는 뜻은 그 점수에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능력이 고정돼 있다고 규정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우리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점수 우리 목표가 만약에 뭐 65점, 70점이에요. 현재 4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내가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격은 뭐 성공이다, 불합격은 실패다. 이런 식으로 끝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나도 모르게 메타인지가 고정 마인드셋으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해도 내가 되나 이게 한점 느는 게 되나 이렇게 가버리면 또 예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왜냐면 특히 암환자도 같아요. 암환자도 보면 벌써 암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눈빛이 벌써 죽어 있어요. 아, 나 죽는구나. 그러면 죽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왔고 초기인데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왜냐면 노력을 안 하거든요. 벌써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부 관련된 거 중에요. 이제 앞으로 용호쌤이 이제 막 직접 해봐라, 직접 해야 된다,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하나 우연치 않게 책을 알게 됐는데 심리학 도서예요. 책을 직접적으로 이제 책 읽는 건 싫어해서 책은 직접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니까요. 공경에 빠지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싱킹 그 101의 그 예일대 심리학 강의 띵킹 강의의 안우경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창성 효과라고, 유창성 효과라고 이제 그, 유창성 효과. 이게 그 영어로 하니까, Above Average Effect. 이 유창성 효과가 뭐냐면요, 남들이 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운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저 사람이 막 이제 TV에서 보면 와 저걸 왜 실수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유창성 효과인데 이 교수님이 그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BTS
뮤직비디오를 예일대 학생 500명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6초. 6초를 슬로우 모션으로 10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걸 본 거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도나도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6초까지 거또 느리게 보여줄 거 10번, 아우, 할수 있지. 나왔는데 단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계속 보게 되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심리행동근 이론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과신에 빠져요. 근데 이게 방금 충동자뿐만 아니라 이게 과신에 더 많이 빠지는 걸저 클립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앞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쉽게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즉, 앞에서 용호쌤이 정말 쉽게 알려줬어요. 그럼 다알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유창성 효과에 대한 과신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려고 하려면 써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안될 거예요, 잘. 근데 이걸 안 하면요, 난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이런 인지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요, 사람이 메타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타인지가 좋아야만 학습의 효율성이 올라가죠. 대신 이 유창성 효과를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실천. 근데 쉽죠. 현재 이 실천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극소수의 사람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많이 잃었어요. 사람을 잃었지만 사람을 또 얻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요. 그리고 제가 신체의 이제 일부를 잃었지만, 그거 잃었음에도 저는 이제 건강, 그리고 강인한 정신과 마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조사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아,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한 2년 전에 저였으면 안타까운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저는 합격 회수가 아니라 이 마음은 이미 작년부터 제가 1년간 공부를 하면서 얻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도, 물론 이 힘든 일,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일을 좋게 돌리는 거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선생님들도 모르게 공부에, 그리고 공부의 멘탈에 더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은 제가 더 능력이 좋아서 합격을 한 것보다는 다들 능력은 있으세요. 근데 이 기간,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스스로 돌려가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겨내면 이거 학생들한테 나중에 상담하기에 마음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계기로 생각을 하시고요. 모두 합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뭐 2차 시험이 궁금하다 이런 거를 지금부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요, 용호쌤이 하란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야, 혹시 2차 시험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2차 관련된 질문답이 없어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번에 세종에 온셈 중에서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높이뛰기 연습하다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다른 높이뛰기가 잘 되니까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기 아무것도 시험을 못 보고 떨어지셨는데, 지금 질문은 선생님께서 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요. 실기는 무조건, 우리 근육 빠진, 근손실 일어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넘기시면 안 돼요. 지금 요번에 같이, 저하고 같이 준비한, 실기 준비한 선생님이 한 12명 정도 됐는데,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아예 이제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무조건 실기는 힘든 거냐,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뭐, 그냥 정신훈련을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네트 운동. 그건 금방 안 늘거든요. 배구, 배드민턴, 탁구. 저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네트 운동은 무조건 미리미리. 이제 이게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잡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충남 보시는 분이야? 충남?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 충남 준비하시면 거의 실기가 70%거든요. 예. 근데 같이 준비했던 분은 다행히 잡혔긴 했는데, 정말 실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70%니까 하나만 해도 깎여서. 그리고 수영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동은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무조건 손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 근력 운동이라도 하셔야 부상을 안 입힙니다. 1차 시험 끝나고 한달 동안, 준비하면 되지. 안 돼요. 그러다가 다친 거였고, 안 다치면 다행이지만, 거기에 도박을 걸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2차 실기는 힘드셔도 준비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저도,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이제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고. 만약에 시험 한달 남아서 한달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한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시험 한달 남아도요. 집에서 근력 운동 할수 있잖아요. 뭐 방법은 우리 체육선생님들인데, 그,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은 많이 중요합니다. 면접은 대부분 50% 이상, 이상은 아니군요. 거의 50 아니면 40. 면접에서 세종 경우에 보면 실기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9점? 그러니까 1차 점수에서 9점을 앞섰거든요. 허트에서. 실기도 잘했고. 근데 뒤집혀서 떨어졌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면접에서 영향이 있었다 보는 거죠. 그리고 면접은 평가원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세종시가 면접에서는 좋게 말하면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물어본다, 나쁘게 말하면 좀 지저분해요.
너무 물어보는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걸 한번 해보면 다른 지역은 엄청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저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2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2차에서 면접은 정말 중요하고 실기는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느라 다 빠져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스테로이드를 맞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수업 시간은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수업 시간 면접은 공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은데, 다만 저는 좀 힘든 게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솔직히 학생들에게 존대를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절은 애들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해야 되고, 면접도 되게 깍듯하게 막 1번 뭐 구성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1차는 스터디를 안 했지만 2차는 스터디 한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2차 스터디 할 때는 비판을 하되 비난은 하시면 안 돼요. 예. 대신 철저한 비판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서로 도움이 돼요. 막 중간에 너왜 말을 저냐, 막 이러고 똑같은 말또 했다, 너 하는데 왜 계속 막 이러느냐, 왜 시선은 딴데 보고 있냐, 손좀 가만히 있어라, 왜 계속 밑에만 보고 이야기하냐 등등.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문항을 많이 만드세요. 이건 1차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문제를 만들고 공유도 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문제 만든 거 시험에 나와서 저 사람 막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거보다는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항 성실하게 만들고 공유하시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게 혼자서 공부 1시간 하는 것보다요, 문항 만들어서 피드백하는 10분, 20분이 설명하는 그게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고 응용이 될 거라고 봐요. 또 있으신가요? 질문 나올 법한 걸다 이야기했죠? 네. 네, 예상 질문은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마무리로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하는 이유는 불안을 감소시켜서 내 작업 기록을 올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실천하고 말로 해보세요. 그리고 몸으로 움직여 보시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힘내시고. 우리는 이미 교사입니다. 예. 국립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인 거지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예. 내가 교사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알려줄지. 그럼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